네, 세계 단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게 협상 조건 중 하나로 경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바로 원산 카지노와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산과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와 같은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투자 지원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북한의 이러한 제안이 비핵화와 함께 또 경제 개방의 속도까지 함께 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유호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투자 요청을 한 거란 말이죠. 네. 특히 화제가 됐던 것이 원산 카지노에 투자를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그 북한에서 지금 4일째 이 그 김영철 방문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서둘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아마도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향후에 계속해서 교류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어떤 실마리를 좀 남겨놓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협상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진행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미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갖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그 카지노 관련 주가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추세를 네. 보이고 있어서 아마 예. 국내외에서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자, 지금 북한이 유독 이곳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좀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뭐 김 위원장이 태어난 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고용이 모친이죠. 그 고용이가 지냈던 지역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나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2013년에 그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북한의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대통령령 정도에 해당하는 법령을 하나 반포했는데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이 법령을 정령이라고 합니다. 정령이요. 예, 이 정령의 네. 제목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네옴에 대하여 네옴이라는 건 새롭게 꾸민다는 뜻이고요. 네. 예. 이건데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원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금강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 리조트 단지를 만든다. 이런 계획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최초로 반포한 그 경제 개혁에 관한 문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사실 경제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도력이 어느 정도 확고한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그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그리고 리조트 뭐 이런 레저 산업을 통해서 그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추진했던 이 경제 개혁 그리고 경제 개방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두 지역을 먼저 미국에 좀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또 의문이 드는 거, 왜 그럼 카지노인가? 아, 뭐 지역은 뭐 그렇다고 얘기가 예. 되는데 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카지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어서 이건 뭐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네. 뭐냐면 일단 그 북미회담이 만약에 6월 12일에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쪽에도 북한에서 어떤 선물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북한 경제나 그 동향에 대해서 잘 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연 자원을 제외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선물 보따리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원산이나 아니면은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어떤 우리가 이만큼 뭐 대가를 줄 수 있다 또는 보상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호텔 관광 사업과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카지노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호텔이나 아니면은 리조트만 그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텐데. 이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금 수입이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화벌이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네.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카지노 도시인 마카오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야 되는데 네. 이 원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행기 타지 않아도 아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시장적인 측면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핵화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이자 요청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뭐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뭐 자신감의 표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회담까지 했으니 이런 뭐 보상도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어떠한 그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든지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하기에는 사실 너무 좀 사이즈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제공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미국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정도로 북한이 이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고 있다. 어떤 그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식령 스키장을 예로 들면은 상당히 시설도 괜찮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뭐 스키장의 지형적인 어떤 우수함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제 지원 협력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정도의 요구 수준만 본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을 먼저 좀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미국의 경제 구조하고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바로 그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산업이 북한과의 산업 구조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본 그리고 군수 자본 그리고 IT 산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 산업인데 네. 사실 북한에는 이거 대응될 만한 산업이나 아니면은 자본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북한과 미국이 경제 협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 국내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북 관계에 대한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데 매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뭐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첫 번째 만남인 6월 12일 날 한 번에 좀 깊이 있는 경제 협력 논의까지 가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친서를 전달하면서 네. 대북 제재 특히 이제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그 금융 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런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자, 만약에 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행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금융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 뭐 미국 그 국내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아마도 비둘기파가 그래도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 지금 제재에 대한 그 완화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또 국제적인 형세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종전 협상에서 중국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우리가 지금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약간의 자괴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현상을 유지한다든지 안정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그 전략적인 목적하에서 봤을 때는 현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종전협정에나 종전협상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더 한 단계 더 그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평화협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본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들도 반드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계속 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금융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네. 북한의 금융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북한으로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북한의 중국의 입장으로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이제 호전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경제에 좀 좋은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약간 뭐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대규모의 금융 자본이 북한에 먼저 진입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북한 개발이나 아니면은 북한 경제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인 카드를 놓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논의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아무리 북미 회담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협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금융 분야에 대한 그 제재를 해제해가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북한 경제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최고 4,300조까지도 추산하고 있는 그 글로벌 IB들이 있거든요. 그걸 미국이 혼자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선제적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은 금융 제재를 완화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에 있는 여러 이해 당사국들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에서도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제 실무적인 회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남북 철도라든지 도로에 대한 투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좀 진전이 됐다고 봐야 하는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북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또 그 뭐 공기업이든 아니면 민간 기업이든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나진 선봉 특구의 그 경제 조사 자료, 그 지역 조사 자료를 제가 중국에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입수한 바가 있는데 네. 그 입수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나진 선봉 경제특구가 북한에서는 두 번째로 성공한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경제특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진 특구에 있는 공장들이 하루에 두 시간밖에 조업을 못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 상황이나 그리고 철도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제 중국에 있는 지인의 평가로는 도저히 투자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 더군다나 금융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나진 선봉 특구에 6개의 은행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는 북한 국내에 있는 그 현지인이 설립한 은행이고요. 나머지 5개는 중국에 소재하는 5명의 투자자들이 이제 설립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인프라나 아니면 산업 발전 구조 자체가 아직 일정 수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도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북한의 낮은 선봉 특구라고 하는 비교적 발전한 지역에 들어가서도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민간 지금, 투자를 뭐 끌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족한 인프라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낮은 선봉 특구에 대한 그 조사 자료의 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특구라고 하는 곳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그보다 더 열악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빨리 우리가 철도나 아니면은 도로 같은 그런 기반 시설을
가지고 들어가서 크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회를 얻거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전략적인 그 방향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연구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설립해서 이렇게 각계격파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그 북한 투자 또는 남북 경협 더 나아가서는 북한 개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속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단발적인 투자 가지고는 북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낙후한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또는 안정적으로 개발하거나 성장시켜 나가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인프라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뭐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네. 포텐셜은 그래도 높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제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네.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최고의 개발 사업이 벌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의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이제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국내에 있는 또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만약에 북한을 우리가 경제 협력 파트너로 또는 개발 상대로 이렇게 잘 키워낸다면 향후 한 최소한 30년에서 40년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린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